후보자님, 헌법재판관 마치시고 그 로펌 화우에서 일하실 때 그 유명 골프리조트 회장의 아들을 변호하신 적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성범죄 사건이었는데 왜 그런 사안을 변호하셨나요? 그분 그 피의자였죠. 피의자의 아버지를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네. 뭐 변호사로서 변호할 수 있죠. 뭐 범죄의 유형과 무관하게. 그런데 특히나 요즘 같은 상황에서 성범죄 사건을 변론했던 변호했던 변호사의 이력으로 인권위원장 자리에 이렇게 지명이 됐어도 거부해야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피고인은 자기 자신의 방어권이 있고 그것이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피고인의 인권입니다. 저는 네. 제가 변론을 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했다든지 네. 부당한 논리를 전개하면서 피고인을 변호한 사실이 없습니다. 네, 그런 원론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서면 답변하고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보호 대상자가 뭐 준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집안의 아드님, 돈 많은 재력가의 자제분이고 그리고 또 이 성범죄 사건을 보니까 성매매를 하면서 불법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해서 160건의 동영상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미성년자 성매매 건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사안을 변론했다면 뭐 변호사로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공직에 나오는 것은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의 질문입니다.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여하튼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그 강간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그 케타민이라는 약물 그 피의자가 복용한 것으로 인정이 됐나요 안 됐나요? 그 부분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가 여성 수십 명입니다. 그리고 동영상 발견된 것만 160건이 넘어요. 그런 동영상들이 불법 유출 안 됐다고 확인을 하셨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지금도? 본인이 안 했다고 하니까 제가 다른 확인은 한 바 없습니다. 그 말만 믿고 그렇게 변론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성범죄 사건에서? 그 변호인으로서는 특별한 다른 자료가 없으면은 피고인의 말을 피고인을 대변하는 것이 변호인의 예, 또 하나 그 재력가의 아들 그 사람이 처음에 사건이 이제 보도가 되고 문제가 됐을 때 그 불법 촬영과 함께 미성년자 성매매가 확인이 됐습니다. 본인도 인정을 했고요. 그런데 왜 기소가 따로 됐죠? 그 맥락을 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초기에 그 성매매 그 미성년자 성매매 내용을 누군가가 빼려고 노력하지 않았나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게 증거가 처음에 부족해서 그랬을 겁니다. 처음부터 그 사건의 변호를 안 후보자께서 맡으신 거죠? 예. 화우에 계실 때. 예. PPT 하나 보겠습니다. 최근에 저서를 하나 내셨어요. 예.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 네. 지난 6월에 출간된 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체 노출과 그에 따른 성충동으로 인해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 이건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인식으로 평가되고 언론에 보도된 외국 사례에 근거했을 뿐만 아니라 네. 이런 여러 번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이런 인식에? 신체 노출이 성범죄를 외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도가 있으니까 이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인식이 성범죄를 두둔한다는 그런 지적을 받는 사실도 모르고 계신가요? 왜 성범죄를 두둔하는 겁니까 이게? 그렇게 이해하시는군요. 자, 하나 더 다음 PPT 보시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많은 성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성범죄를 양산할 수 있다. 그래서 돈 많은 재력가가 뭐 빠져나가거나 그 변호하셨던 그 아들도 사건 불거지자마자 해외로 도피하려다가 잡혔어요. 공항에서. 그거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런 사람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서 결과적으로 형량이 떨어지면 성범죄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인식합니다. 제 인식에 동의하십니까? 예,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돈 많은 성범죄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로 연결이 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변론함에 있어서
그런 부당한 주장을 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적정한 양형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거군요? 아, 그거는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적정성 여부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좀 더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셨습니까? 변호사로서? 그거보다는 그 본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변론을 했고. 그래서 저는 케타민 본인이 복용했다고 인정을 했는데 그게 왜 빠졌는지 궁금해요. 아, 그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그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 네, 증거가 네 그렇게들 없었고, 그리고 그런 판단이 이어지죠. 지금 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끝나고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네, 드리겠습니다. 자,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이런 논란이 없는 분이 인권위원장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건을 변론한 사람들은 인권위원장을 하지 말라 이런 지적도 드릴 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인권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겠죠? 예, 없습니다. 네. 12년 전의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할 때입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대형 로펌 근무에 대한 소신에 대해서 여러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답하셨어요. 과분한 배려를 받은 만큼 재판관 퇴임 후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소외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헌신하고 싶다. 법무법인 화우에 가셔서 그런 성범죄자를 변호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헌신입니까? 그거는, 마지막 PPT 보시겠습니다. 그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기회 드릴게요. 예. 시그니처 그리고 화우에 적을 두시고 약 3년 10개월 동안 13억 원 네, 수입을 얻어가셨습니다. 이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헌신의 결과인가요? 13억 원이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에 해당 로펌에서 받으신 돈이요. 거기에 세금 같은 거 공제하지 않았습니까? 세금 빼면 얼마입니까?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물론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대비도 있었지만은 나름대로 저 이미 저 그 세무 신고 제가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런데 한 것 플러스 그 외에도 제가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가 이렇게 그 장학금을 준다든지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네, 답변을 충분히 하신 것 같아서 한 10초만 말씀드릴게요. 헌법재판관 마치시면 로펌에 안 가신다고 답하신 거예요. 제가 안 간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뭐 전 국민 국어 교육 시키십니까? 이만하겠습니다. 네, 노정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